김해공항 국제노선이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개되면서 부울경 지역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마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문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한 답사 여행과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미주와 중국, 동남아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국내 대형 여행사 대표들이 통영 오칠미술관을 찾았습니다. 국내 유일, 전 세계 두 개뿐인 오칠미술관의 작품을 보면서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애를 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웰니스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오칠미술관 같은 경우는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영 한산도를 비롯한 한려수도를 조망할 수 있는 호텔 전망대에서 객실과 부속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는 롯데월드와 엑스터스카이 전망대, 울산의 대양암공원과 장생포골의 문화마을을 둘러봤습니다. 투어와 함께 설명회를 열어 해외 기업들의 단체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부울경 지자체가 마련한 요금 할인 등 혜택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관광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때마침 이번 주부터 김해에서 베트남, 태국, 일본, 괌으로 가는 직항 노선을 대거 재개할 예정이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경남의 해외 관광객 수는 2015년 4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급감하고 2020년엔 코로나19 때문에 5만여 명으로 바닥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딴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더 개발할 게 더 많이 있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 좀 더 개방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본격적인 관광 재개 시점을 앞두고 외국인들을 목표로 한 교통과 숙박, 식당 등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